반갑습니다. 접니다. 오늘 거북이들한테 밥을 줄 거거든요. 육지 거북이들은 먹이로 채소를 먹는데 이 밥값이 은근히 많이 깨져요. 매장에서 귀뚜라미 가격 뭐한 달에 한 20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거북이 밥값도 뭐 그에 못지않게 깨지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 키우다가 이제 저희한테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걔네들 밥값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매장 생물들 밥 먹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의 이제 사육 욕구를 높이려고 지금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육지 거북이는 채소를 먹어요. 이런 식으로 다 치커리, 애호박, 청경채 이런 것들을 주는데 주기가 너무 편해요. 다만 애들이 곱게 자라서인지 밥줄 때는 이렇게 썰어 주셔야 되거든요. 통째로 주면 애들이 제대로 못 받아 먹는 경우도 많고 바닥에다 똥칠하는 사람들이 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먹기 편하게끔 이렇게 썰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애호박을 다 넣어줬으면은 치커리도 좀 넣어주고요. 꼬다림 버려줍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썰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곱게 키워서 남는 건 없거든요. 적당히 주면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썰었으면은 거북이들한테 밥으로 줘요. 이건 사료인데 그냥 적당히 섞어주면 됩니다. 자, 들짐승 하나가 껴있긴 한데 어차피 얘는 풀을 안 먹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작은 애들한테도 먹이를 넣어줍니다. 여기 가서 먹어. 이밥 먹는 거 보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꾸 보다 보면 인내심도 키워지고 좋습니다. 전속력을 달려옵니다. 시체에 몰리는 하이에나 같죠? 근데 사리 분별을 못해가지고 저기 갑자기 달려오다 보면 먹이를 지나쳐버려요. 자는 애들은 밥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먹이 근처까지 갖다 줍니다. 너도 먹어볼래? 오, 먹네. 알았어, 먹어. 자, 이것으로다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약간 간단하게 거북이 밥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